자, 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자, 여보세요? 자, 전, 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예, 신테코 바이오고요. 아, 네, 반갑습니다. 예. 예, 매수가 비중은 안녕하세요. 어떻게 되세요? 예, 저 8,400원에 네. 25%입니다. 아,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? 근데 뭐 신약 뭐 예. 플랫폼 써가지고 뭐 네. 개발 계속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. 했더니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동안에 그 개인들의 그 시장의 그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어요. 근데 이제는 이제 앞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대감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실망을 많이 줬던 업종이기도 하고,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백그라운드는 실적이에요. 이제 뭐 기대감이 어때요, 뭐 임상이 어때요, 이런 거다 소용없고, 돈을 많이 버냐, 돈을 많이 못 버냐의 차이예요.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돼요.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움직여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적이 있어요, 없어요? 뭐 실적은 없습니다. 없어요. 근데 봐봐요. 지금 요거, 이런 것도 봐봐요. 대형주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면 얘는 많이 올라가 있어요? 지금 봐봐요. 지금 TV 틀어 놓으셨죠? 얘는 이렇게 왜 올라가요?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. 예, 봐봐요. 이 제약바이오 약그 관련주예요. 이거 봐. 이것도 마찬가지죠? 많이 올랐죠? 근데 이런 종목들은 왜못 올라갈까요? 우리 선생님이 사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실적 없는 건못 올라가요. 특히 코닥도 또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 세타는 이제 실적이 없고 파이프라인이 정확히 안 타고 안 올라가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앞으로는 뭐 단기 반등은 들어올 수 있어도 옛날처럼 막큰 시세를 내서 막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올라가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단가가 높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 반등들로만 9,000원 라인 오시면 파세요. 알겠죠? 그때 파는 게 나아졌고 내가 네. 그래가지고 네. 5월 달에 뭐그 다시 그뭐 그때 뭐 회의한다고 그러는 말도 있어가지고. 네. 이제 그 옛날에 그랬으면 이제 학회라든지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안 움직여요. 왜 그러냐면 그 기대감이 다 실망으로 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기대감 가지고 안 움직여요. 이제 주식이 사람들한테 소멸을 받았던 게 이제 아예 제외시켜버렸어요. 그게 제약바이오 섹터예요.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오지 않아요. 절대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실적이 안 받쳐주는 것들은 못 움직여요.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9,000원 정도 오시면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잘 판단하시기 바라요. 감사합니다. 네, 네. 건강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